네, 지금으로부터 제27차 한뿌리사랑 세계 모임 역사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계옥 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뿌리사랑 세계 모임 서울회장 박계옥입니다. 오늘 제27차 역사 포럼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반갑고 감사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은 한 철학가 홍익 인간 정신을 구심점으로 하여 찬란했던 우리 한민족의 그 시원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되찾고 복원하여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올바른 역사를 세우고 정신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재창조하는 데 굳은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학원 교육이사로 계신 이병택 선생님을 모시고 당군과 홍익사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허락해 주신 이병택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뜻깊고 보람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병택 강사님 본 강의하기 전에 그 강의 시간과 그 후에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약 1시간 30분에 걸쳐서 진행되었고요. 그 후에 간단한 질문과 답변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 앞에 그 태아빌딩 바로 앞에 있는 밥스라는 2층에서 저녁 식사 뒤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저녁 식사로 가시기 전에 어려운 걸음 함께 하셨는데 다 같이 기념 촬영을 하시고 뒤풀이 장소까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회장님께서 소개하신 우리 국학원 교육이사님 이병택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단법인 국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전문 강사가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됐고 사단법인 국학원에 전국에 16개 시도 지부가 있고 거기에 회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회원들과 또 일반 공직자, 기업체, 군인, 또 경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한 지금까지 한 대략 한 2300회 이상 이런 교육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역사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 평상시에 관심이 좀 적었던 분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그런 교육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SNS로 우리 한뿌리사랑 세계모임에 그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또 글을 올리시는 걸 보면서 야 여기 대단하신 분들이 다 모이셨구나 제가 그걸 많이 느끼고 또 저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새롭게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아 초보자들한테 저렇게 접근을 하면 수월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단군과 홍익사상이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 단군은 역사고 홍익사상은 문화와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범위를 작게 잡은 것 같지만 저는 오늘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더 큰 나무보다는 우리가 숲을 바라보는 그런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다르다 이렇게 좀 들어주셔서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항상 당부를 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했을 때에 자기하고 생각이 같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맞다고 그럽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틀리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인류의 평화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다르다라고 인정을 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분명히 오류도 있을 것이고 생각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맞다 틀리다 이렇게 들어주시지 마시고 다르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은 맞는 것이고 지옥은 틀린 것이겠습니까? 제가 원래 재밌는 것을 많이 해요. 대중들을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밌게 하는데 오늘은 제가 마음이 좀 쫄아가지고 재밌게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천국은 맞는 것이고 지옥은 틀린 것이냐? 그게 아니죠. 다를 뿐이죠. 네. 마음이 가고 싶은 곳에 몸이 가 있으면 천국이고 마음이 가기 싫은 곳에 몸이 가 있으면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이 같이 와 계십니까? 예. 아, 대답하신 분은 지금 천국에 앉아 계신 겁니다. 혹시 마음이 다른 곳에 도망갔으면 빨리 잡아오십시오. 몸과 마음이 항상 현재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관찰하고 있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저기 도망가 있는 마음을 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몸과 마음이 현재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를 관찰하고 있는 그 의식이 나인데 우리는 그 나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말이 반대되는 말인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또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 지식과 정보를 너무나 쉽게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몇 가지 지식과 정보를 가지면 평생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SNS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가 너무나 쉽게 퍼지고 너무나 쉽게 습득을 하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로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랍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은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무섭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책을 안 읽은 사람. 그런데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자기가 뭘 좀 모른다는 걸 알아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진짜 무섭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고정된 관념을 가지지 말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대하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너무나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습득을 많이 하는데 그 SNS에는 또 잘못된 정보들이 또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식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겠다. 운보 김기창이라는 화백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요 굉장히 세밀화를 그렸습니다. 모든 사물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그렸어요. 거의 사진 수준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생각을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는 바보 산수라는 것을 그리게 되죠.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불필요한 걸 다 제거를 해버리고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그리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도 역사를 바라볼 때 좀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젊을 때는 자세한 것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는 이런 공부도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역사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 세세한 걸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는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뼈와 같고 문화는 우리 몸과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철학은 뇌와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 사람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역사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의 척추부터 시작해서 뼈대를 완전히 세우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그리고 뇌를 붙여야만 하나의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바로 하나의 인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 조상들의 민족의 역사 문화 철학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의 완벽한 사람을 만들 수가 없다면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측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요즘에는 인문학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합쳐가지고 뭐 통섭의 학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물리학이 인문학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연과학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따지고 따지다 보면은 결국은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천체 물리학까지 접근을 하게 되죠. 그 물리학이 바로 인문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바로 원자, 분자 따지니까 그게 화학이고 이게 인문학의 시작이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생물, 세포가 만들어지고 생물이 만들어져요. 그걸 연구를 하는 게 바로 생물학이다. 이 생명체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문화고 이 지능이 발생한 생명체들이 진화하고 퇴보해가는 것들이 역사고 바로 이 지능이 있는 생물체들의 지능이 만드는 가상세계가 바로 수학으로 표현되더라. 그런 지능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패턴을 정리한 것이 바로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모든 현상들을 공식으로 표현해내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연과학과 분리를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인문학의 가장 기본되는 것은 우리가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에 와서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접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다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하다 보면 결국 물리학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학 공부도 해야 되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지만은 저는 초보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를 통제한 자가 미래를 통제하고 현재를 통제한 자가 과거를 통제한다. 조지 오웰의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요. 바로 역사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힘센 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사실인지 아닌지를 너무 따지는 것은 우리가 역사학자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것을 따지는 사람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시민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를 미리 내다보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역사를 정립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진단하는 능력을 먼저 키워야지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역사를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투어요. 뭐 종교 얘기, 정치 얘기 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하다가 싸움판이 벌어지는데요. 역사 얘기도 그렇게 흐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다른 쪽에서 바라보면 정치가 되고 다른 쪽에서 보면 경제가 되고 다른 쪽에서 보면 사회 문제가 되죠. 심지어는 역사 문제를 들여다보면 예술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바로 지배자들과 가해자들이 자기들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을 한 이 역사적인 착각에서부터 이 오류가 시작된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로 정립할 수 있어야 되겠다. 주인이 머슴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또 정부가 너무 주인처럼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가 과거 역사를 얘기를 할 때는 현재의 문제하고도 연결되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과거 살아오면서 개인의 역사가 있고 민족의 역사가 있고 인류 역사가 있는데 가해자였었는지 피해자였었는지 또 수혜자였었는지 시혜자였는지 또 민족의 역사 앞에서 방관자인지 적극적인 참여자인지 이런 것을 스스로도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색안경 필터를 먼저 벗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색안경이 씌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탈피를 하려면은 수도 없이 많은 정보를 검색을 하고 그것을 또 서로 공유를 해서 올바른 역사를 정립을 해나가야 된다. 역사는 결국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잘못 얘기하면 굉장히 예민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현실을 외면하면 그것도 의미가 없다. 앞으로가 문제라는 것이죠. 앞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정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서두가 길은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변 정세, 세계 정세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왜 정립해야 되는가도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100여 년 전, 120년 전과 지금과 대한민국의 주변 정세는 너무나 똑같다는 것이죠. 제가 뭐 상세한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는 너무너무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일본의 젊은 엘리트를 모아놓고 한반도와 만주 땅은 일본이 힘이 없어서 토해내놓은 땅이다.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국학대학 같은 곳에서요. 일본을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류스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일본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를 보면은 이게 밤에 인공위성에서 빛을 찍은 것인데 이 사진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 불빛 에너지고 불빛 에너지 이게 바로 국력이죠. 북한은 결코 오래 못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붕괴되면은 남북통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압록강 조망에 중국 군대 21만 명 깔려 있는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북한이 붕괴될 기미에 보면 바로 진주하겠다는 것이죠. 압록강 조망강에 지금 중국이 자기 돈 들여서 다리를 여섯 군데나 놓고 있습니다. 신압록강 대교는 이미 완공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압록강 조망강에서 도하 훈련을 했는데 이제 도하 훈련하지 않고 다리 놓고 있어요. 지금 언제든지 진주하겠다는 것이죠. 겨울만 되면 백두산 근처에서 중국 군대가 혹한기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붕괴되고 중국 군대가 진주를 하게 되면은 유엔 아주 일본 군들이 바로 개입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일본군은 유엔군의 이름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미국이 지금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런 주변 정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앞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려면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심 가치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우리 조상들은 과거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떠한 중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었는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국과 세계 강대국의 패권 다툼을 정리를 해보면 아주 복잡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 모든 강대국의 패권 다툼 뒤에는 유태민족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것도 잘못 얘기하면 또 음모론과 섞여가지고 막 뒤죽박죽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세상은 그 유태민족들이 컨트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 주제하고 다르니까 줄이도록 하고요. 우리가 어떤 역사 사실로부터 그 사실을 모으면 자료, 데이터가 됩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첩보가 되고 첩보에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더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하면 정보가 됩니다. 그 정보로부터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21세기에는 이 정보와 지식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보와 지식으로부터 지혜와 각성까지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역사를 우리가 아는 이유다. 21세기에 어떤 미래가 닥칠 것이냐.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기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만 우리가 많이 얘기해 볼 수가 있죠. 4차 산업혁명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1, 2, 3차 산업이 끝나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데 1, 2, 3차 산업은 대량 생산이 목표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이 아니고 소수 그리고 맞춤식의 생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앞으로 열릴 것이다. 펼쳐질 것이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중심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신기술이 우리 생활을 엄청나게 바꿀 것이고 생로병사를 해결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생로병사가 해결됩니다. 신기술로. 이 신기술이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망해서 정신 문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 문명이 극한으로 발달을 해서 정신 문명이 열린다는 것이죠. 생로병사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지 않습니다. 신기술로 그걸 다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빅데이터란 말이 나오고 빅데이터로부터 우리는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끄집어내서 또 많은 교수들이나 강사들이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시간이 뭐 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소화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에서 빅히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는 역사도 바로 빅히스토리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역사학자가 아닌 시민들은 어떤 역사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빅히스토리입니다.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범위를 넘어서 인류의 탄생부터 우주의 탄생까지 전체를 거슬러서 바라보는 게 바로 빅히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탄생부터 문명 출현까지 이 모든 우주 역사까지 아우르는 것이 역사고요.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섭한 역사학이 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역사를 우리는 통섭해서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자. 이 나의 기원, 지구의 기원, 우주의 기원 이것을 모두 같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빅히스토리죠. 뭐 유발 하랄이라고 요즘에 굉장히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가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됐고 인류가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난다. 그 인류가 지금 신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근데 그 신기술이 시인의 영역까지 침범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신기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치관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인류는 앞으로 파멸할 수도 있다. 또 모든 인류가 일부의 노예가 될 수가 있다. 그런까지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역사와 문화와 철학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에서 조종사로 근무를 했는데 항공기를 타고 고도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이는 세상이 넓습니다. 이 역사가 똑같죠. 역사를 길게 넓게 보려면은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의식의 레벨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의식의 레벨이 높아졌을 때 우리는 역사로부터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은 작은 역사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역사학자들한테 좀 맡기고 우리는 조금 더 한높이 올라가서 전체를 바라보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로봇과 결합돼가지고 앞으로 엄청나게 세상이 바뀔 겁니다. 이게 5년 후 10년 후를 지금 감히 예상을 못합니다.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은 인공지능한테는 없고 자연지능한테만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한테는 없고 자연지능한테만 있는 게 뭐겠습니까?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근데 요즘에 인공지능이 이제 딥러닝, 학습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까지 흉내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의 정서와 감성까지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이 가지고 있는 아니 다른 인공지능한테는 없는 진짜 우리 마음은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지. 양심. 인공지능한테는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민족의 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개인의 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성이 살아있는 사람이 공감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생명체의 고통에 공감할 수가 있어야 21세기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다. 정신문명시대를 우리가 열어갈 수가 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물이 되죠. 그 진리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정신문명시대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요. 이게 아니라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이렇게 생각하는 뇌를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나를 따라 그럼 사람 따라갔습니다. 아 예. 얼음이 녹으면
아, 예.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신분명시대는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나를 따라서 안 따라간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오라고도 안 가르쳐요. 얼음이 녹으면 H2가 되어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정신분명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 문화, 철학을 아는 것도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공지능한테 지배를 안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생각과 마음은 다릅니다. 좀 더 쉽게 대중들에게 쉽게 얘기할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흥부하고 놀부가 똑같이 제비다리 싸매주는데 흥부는 마음으로 싸매준다. 흥부는 제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놀부는 부자 한번 돼보자 생각입니다. 바로 정신문명시대는 그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 그 생각들은 인공지능이 이미 인간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이 고갱이 그린 그림인데요. 우리 인간이 바로 어디에서 왔고 뭘 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이 바로 인문학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바로 인문학의 시작이고 그것 때문에 역사를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빅 히스토리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잘 안 해요. 내가 누구인가? 내 이름이 나인가? 이 몸뚱아리가 나인가? 내가 누구의 아내인가? 누구의 남편인가? 내가 누구의 아버지인가? 누구의 어머니인가?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또 몰라요. 내 인생의 전반부인지 중반부인지 후반부인지 내 인생에 지금 정리를 해야 될 시기인지 내 인생에 도전을 해야 될 시기인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죠.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서울시 한쪽 구석입니까? 대한민국의 한쪽 구석입니까? 지구의 한쪽 구석입니까? 우주공간의 한쪽 구석입니까?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지? 이걸 모르게 되면은 몸과 마음이 자꾸 분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열심히 하고 있느냐? 대충대충 하고 있느냐? 마지못해서 앉아 있느냐? 내가 왜 앉아 있지? 그리고 지금 내 옆에 누가 있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잘 안 해요, 스스로에게.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바로 이거죠. 짐승들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못합니다. 사람만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짐승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등반에 비유합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수시로 벌어져요. 어떤 한국 사람 두 사람이 히말라야를 등반하고 있는데 갑자기 뇌물이 나타났어요. 준비 없이 또 뇌물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 잘해보려고 했는데, 예.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저런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런 일 당했을 때 웃으셔야 되겠습니까? 화를 내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눈치는 빨라서 정답은 다 알아요. 웃어야 된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러나 나한테 닥치면 쉽게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저 히말라야산 꼭대기 올라가야 되겠다.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나 지금 물에 빠졌어 이렇게 생각하면 화밖에 안 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열심히 살지만 가끔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물어보자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살아왔던가,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면 좋을 것인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방향. 그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려면 먼저 중심 가치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정립이 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전문 지식과 전문 기술을 습득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학생들도 이것을 먼저 정립을 시켜주면은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열심히 한다. 바로 결국은 우리가 역사, 문화, 철학을 공부를 하면서 바로 중심 가치를 바로 잡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더라도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가치는 없는 것인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 문화와 철학을 통해서 찾아보자는 겁니다. 세계 최강대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태민족이죠. 유태민족의 중심 가치가 선민사상입니다. 여호와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유태민족. 그 말은 뒤집어 보면은 다른 민족들은 유태민족을 위해서 희생되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유태민족은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중국의 중심 가치는 중화사상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화족. 뭐 화족은 잘 아시죠. 우리는 중국의 한족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화족이다. 마찬가지죠. 일본의 중심 가치는 천황. 천황은 신이다. 이런 것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평화 정신이 될 수가 없다. 우리의 중심 가치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한테는. 그렇죠. 우리 민족의 집단 무식 속에는 홍익이라고 하는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홍익 인간을 굳이 영어로 번역해보자면 해피 투게더라고 가장 근접한 말로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제가 강의 후반에 홍익 인간의 이제 깊은 뜻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초보자들에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홍익 인간은 단순하게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 이 수준의 철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 시족, 부족, 민족, 인류, 생명 이렇게 이 집단들이 커져가는데 빅히스토리를 우리가 개념을 가지기 위해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근데 민족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요 민자, 민자는 백성 민자입니다. 백성은 100가지 성실한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원래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그건 또 좀 이따 따로 말씀드려도 하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개념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국학원에서 이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먼저 전달을 합니다. 자, 나나 태어나기에선 누가 있었어야 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어야 되죠. 두 분이 계시기 위해서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계셨어야 됩니다. 네 분이 계시기 위해서는 또 여덟 분이 있어야 되고요. 여덟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없었으면 내가 지금 존재를 못합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보통 1세대라고 해요. 1세대, 1대, 2대, 3대. 1세대를 보통 평균 30년 잡습니다. 그러면은 1대, 2대, 3대에서 10대조 할아버지한테 거슬러 올라가면, 즉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현재 나 하나 존재해서 여기 300년 전에 몇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어서야 되겠습니까? 계산 방법은 2의 10승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왔습니다.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1024명이 있어요. 300년 전에 1024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쭉 늘어서 있어야 현재 내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 계산 방법에 오류가 있습니까? 오류 없지요? 그림을 뒤집어 놓으면 된다고요? 예. 자, 그럼 이걸 좀 확대해가지고 10대가 아니라 30대, 9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그럼 계산 방법은 2의 30승입니다. 2의 30승을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컴퓨터 가지고 2 곱하기 2 곱하기 30번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10억 몇 천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죠. 이 계산 방법이 오류가 없는데 900년 전에 전체 나 하나 존재해서 10억 이상의 인구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족보에 접힌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한 쌍이 아들 딸을 10명 낳았다. 그럼 10번 겹치 출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걸 1세대를 30년 간격으로 잘랐는데 사돈 간의 나이 차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1년 간격으로 자를 수도 있고 한 달 간격으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하려면 또 오늘 시간 다 갈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계산 방법은 오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과거의 민족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나와 같은 민족인 우리 조상들은 나한테 다 유전자를 물려줬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고 어머니 유전자가 많이 오고 아버지 닮았다고 아버지 유전자가 많이 오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50대 50으로 섞이죠. 나한테 유전자를 물려준 1대, 2대, 3대만 올라가도 이 많은 나한테 유전자를 물려주신 분 중에서 나하고 성씨가 같은 사람을 같은 색깔로 칠해놨습니다. 나하고 성씨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나하고 성씨가 다르지만 나한테 유전자를 물려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게 민족이라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 몸속에 단군 할아버지 피가 흐르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5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단군 할아버지 피가 내 몸속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군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그런데
백인이나 흑인들은 단군 할아버지 피가 유전자가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단군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법통적으로. 한국 사람 중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법통적으로 단군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를 볼 때 바로 그 혈통과 법통을 무시를 하면은 잘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민족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그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 집단 무식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언행의 80%는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그 무의식 속에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경험했던 것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걸 집단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얼을 한자로 쓰면 뭐라고 씁니까? 혼이죠. 한자로 쓰면 혼. 그래서 민족의 얼, 민족의 혼 같은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기 때문에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은 그런 세상이 된 거 아니냐 말이죠.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요.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관이 몇 사람 없어져도 대한민국이 아무 꿈쩍없이 돌아갑니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바로 우리 민족의 집단 무식 속에 민족의 양심이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얼과 양심과 신바람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가 바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현실적인 문제, 바로 이런 부분과 연관돼야 된다. 순수한 학문을 하는 사람은 대학교에 가서 하면 될 거란 얘기죠. 김구 선생님이 항상 자기 책상 뒤에 써붙였던 글이 양심 건국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조선왕조 다시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조선왕조가 결국은 민족의 양심이 없어져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바로 선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바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양심이 바로 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자. 지금은 국민들이 보수다 진보다 서로 계속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굉장히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른 쪽 날개는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쪽 날개가 없어지면 새는 날지 못합니다. 바로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목소리를 내는 거, 이게 건강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몸통이고 그 몸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심장.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민족의 심장,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21세기에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 민족의 심장을 찾아야 되겠다. 민족의 심장이 지금 제대로 뜨겁게 뛰지 않는다. 제가 있는 국학원은 그래서 국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양심을 살리고자 합니다. 국학이 있고 한국학이 있습니다. 국사가 있고 한국사가 있습니다. 국어, 한국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국사하고 한국사가 무슨 차이가 있죠? 예, 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도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 맞는 얘기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걸 바라볼 때 국사, 국어, 국학 그럽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걸 얘기할 때 한국사, 한국어, 한국학 그런다는 것이죠. 또 우리 민족 고유의 역사, 철학, 문화를 국학이라고 한다면은 외국 것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화라고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공자, 석가모니, 예수의 사상, 철학, 유교 문화, 불교 문화, 기독교 문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외래 사상, 철학이고 외래 문화입니다. 그런 국학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북 안동에 가면은 국학진흥원이 있고 거기 들어가면 입구에 공자상이 서 있습니다. 공자가 나쁘다는 배척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자는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좋은 영향을 줬어요. 그러나 공자 이전에 석가 이전에 예수 이전에 우리 한국인들은 아무런 사상 철학 문화가 없이 멍청하게 그냥 미개하게 살아왔겠냐 이 말이죠. 공자 석가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훨씬 전에 몇천 년 전에 우리는 그보다 더 뛰어난 사상 철학 문화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어느덧 잊어버리고 제대로 전달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국학원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대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해놓은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중교육을 합니다. 우리의 역사 문화 철학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어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의도적으로 왜곡된 역사 문화 철학을 상당히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고등학생 67.5%가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지가 않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교육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역사 문화 속 철학 속에서 우리의 문화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을 효충도로 추출을 했습니다. 물론 공자님 말씀은 충효예로 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도와 예는 같은 겁니다. 도와 예를 같다고 보면 되죠. 효충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효는 공자를 몰라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열매 명 죽인 살인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질 수가 있어요. 효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근데 요즘에는 가문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가문을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나쁜 짓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행의 근원을 효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충은 한국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럼 사람들은 벌써 이상한 사비 종교 같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부 종교에서 써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도는 길도입니다. 길도. 길이 뭐 이상합니까? 그런데 무슨 길이냐? 하늘 마음이 사람 마음으로 내려오는 길을 도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 제가 지는 얘기도 아니고 이 공자님 말씀이 나오죠. 하늘 마음이 사람 마음으로 내려오는 길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집착, 욕심. 그런 장애물들을 항상 쓸고 닦아서 하늘 마음이 우리 사람 마음으로 온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도를 닦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도 닦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도 닦는다 그러면 이상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바로 우리의 역사 문화 철학을 잘못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남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도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도는 우리 조상들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을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도로란 말이 있습니다. 도로. 도로를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길입니다. 근데 길도 길로예요. 근데 왜 길길 번역 안 하고 길이라고 번역을 합니까? 제가 오늘 시간 없어서 생각을 안 하지만 제가 국학원에서 1박 2일 교육을 해요. 제가 12시간 풀로 강의를 하는데 그 내용에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조금만 뽑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자가 중글자가 아니라고 해서 여기도 전문가가 많이 계시죠. 한자는 중글자가 아니고 우리가 만든 우리 글자입니다. 발음 가지고 따지면 정확하게 증명할 수가 있죠. 이 뜻도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는 길입니다. 로는 몸이 가는 길입니다. 이게 머리수 쉬엄쉬엄 갈착이라고 그러죠. 머리, 정신, 의식이 쉬엄쉬엄 가는 게 도다. 그럼 로는 발족자의 각각에 발이 각각 놀아서 가는 게 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항상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도로라는 말을 쓰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이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게 기입니다. 기.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문화를 철학을 찾다 보면은 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기를 체험해보지 않으면은 우리 문화와 철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는 정확하게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를 몸으로 느낄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기는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게 해드릴까요? 이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게 기인데 이 기가 약하면 몸과 마음이 자꾸 분리가 돼요. 기가 강한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가 센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다 판단합니다. 저 사람 기가 센 사람이네. 저 사람 기가 약한 사람이네. 다 구분합니다, 여러분. 기를 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기 이 자리도 눈빛만 봐도 기가 센 사람, 기가 약한 사람 제가 다 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래서 기가 약해서 몸과 마음이 분리가 돼가지고 몸만 돌아다닌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게? 몸만 돌아다닌다. 그게 좀비고 그게 강시입니다. 그럼 마음만 돌아다닌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게 귀신이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항상 현재에 붙어있는가? 이걸 항상 관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로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 닦는다, 도 닦는다. 바로 그 마음이 하늘 마음이 되었을 때에 하늘 기운을 쓸 수가 있고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늘 마음 받는 방법을 우리 조상들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어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혹시 또 초보자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그친다는 겁니다. 조식은 호흡을 조절해서 하늘마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금촉은 우리의 오감, 육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차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감에 치우친 말씀을 계속 해온 것이 바로 공자님의 가르침입니다. 조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게 바로 노자상자의 가르침이죠. 금촉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유불선이 우리한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유불선이 우리한테서 뻗어나갔다고 우리는 상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역사를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불선이 우리한테 영향을 줬다고 하는 이 변할 수 없는 관념에 갇힌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유불선이 우리한테서 뻗어나갔다고 하는 이 관념부터 바꿔야 우리 상고 역사를 바르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물질문명 시대는 돌을 닦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돌을 닦아서 하늘마음이 우리 마음으로 온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물질문명 시대입니다. 이제 정신문명 시대는 시간이 없어요. 도 닦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도를 행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바로 인디언들이 도를 행하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를 행하는 시대가 21세기 정신문명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문명 시대에 과거에 있었는데 정신문명 시대를 모두 잊어버리고 물질문명에 갇혀서 살다가 지금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신문명이 다시 올 텐데 이제 우리는 도를 행하는 시대로 들어가야 되겠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하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인공지능한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하늘 마음, 그걸 우리는 양심이라고 그래요. 양심, 하늘 마음을. 그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우리는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조율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조율할 수가 있느냐. 바로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바뀐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요. 정보를 하나 바꿔주면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정보 하나에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합니다. 이거 SNS로 많이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것을 바로 정보의 차원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 애기가 아빠한테 틈만 나면 물을 떠다 주죠. 아빠는 귀여운 아들이 떠온 물을 맛있게 받아 먹습니다. 아들이 계속 떠온 물이 변기에서 떠온 물이었습니다. 이걸 몰랐을 때는 아빠가 아들이 떠온 물을 맛있게 받아 먹었는데 이제는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받아 먹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정보가 바뀌어요. 정보가.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정보 하나가 우리의 일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정보를 바꿔줌으로 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바로 우리 민족도 민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꿔줌으로 해서 민족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실인지 아닌지 이걸 아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족의 미래.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길을 죽이는 정보가 있고 길을 살리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길을 죽이는 정보가 꽤 많이 주입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현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굉장히 개탄스럽고요. 이런 자리가 전국에서 정말로 매일매일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 머릿속에 순수한 머릿속에 길을 죽이는 정보를 학습이라는 형태로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민족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데 그걸 못 깨닫고 있단 말이죠. 지금.
자, 동이란 말을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뭐 너무 전문가들 앞이라 제가 너무 말씀드리기가 자꾸 꺼려지는데요. 동이란 뜻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알고 있는 것은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이 이자를 오랑캐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지구상에서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옥편에만 오랑캐라고 쓰고 있어요, 이거를. 네? 중국의 옥편에 이 오랑캐라고 합니까? 우리만 오랑캐라고 한단 말이죠. 또 동쪽의 활자수는 민족이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또 좀 더 올라가면 동철족이다. 철을 잘 다루는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인을, 인의 옛 고자가 이 자다. 인을 숭상하는 민족이다. 이런 것까지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게 일반화되고 있는 정보들입니다, 이게. 근데 조금 더 올라가면은 동이 서용 남만 북쪽에서 동서남북에 야만족들이 있고 오랑캐들이 있고 중심에는 화족이 있다. 이 중국이 자기들 중심에 놓고 동서남북에 야만인이 있다고 우리를 폄하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동이라는 말이 뭐 활 잘 쓰고 뭐 좋은 말이라고 그거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 가면 대학교수 이 수준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이상의 얘기를 하면은 대한민국 국사학회에서 매장이 돼요. 그런데 동이란 말은요, 이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이라고 얘기를 보통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동서남북이 구분이 없었어요. 대륙에는요. 동서 구분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황하 하류하고 양장 하류에는 농사가 잘 되고 인구 밀도가 높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래서 대륙에서 양자강 하류, 황하 하류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동이족 했던 겁니다. 그 동이족에 대응되는 개념이 황하 상류하고 양자강 상류, 척박한 땅에 살던 화족들인 것이죠. 그래서 더 옛날로 올라가면 동북아시아의 역사는 동이족과 화족의 장탈전이라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동이족들이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북쪽으로 올라가 살고 있는 사이에 화족들이 황하문명 차지하고 우리의 옛 역사 문화 철학을 다 차지해버렸다는 얘기죠, 화족들이. 그것을 우리가 이 동북아시아 역 고대로 올라가면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가에서 대학 교수들은 이걸 얘기를 하면은 현재는 매장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야사학자들 입장에서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더 옛날로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또 있습니다. 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명문화는 안 시켰는데요. 글자가 먼저 있었겠습니까? 말이 먼저 있었겠습니까? 말이 먼저 있었습니다. 동이라는 말이 먼저 있었습니다. 동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다 보니까 우연히 동력 동자 이렇게 쓴 것이지 원래는 순수 우리말이 있었어요. 동력 동자를 갖다 끌어다 붙인 것이 후세에 사람들이 해석한 것이다 이 말이죠. 예, 늦둥이 바람둥이 할 때 그런 둥이 예,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 왜 그러냐면 이 이자 자체가 그릇 만드는 물레를 형상화한 글자예요, 이게 원래가. 옛날로 올라가면 설문해자니까 추적에 올라가면 그렇게 뜻이 나와요, 이게 이자가. 화라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둥이, 바람둥이, 뭐 이런 둥이, 뭐 통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이라는 한자로 쓰기 전에 우리 말이 무슨 말이 있었는가를 먼저 깨우쳐야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나 너무나 많이 동이란 말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달결에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말씀 알고 계시는 것이죠. 밝은 땅이 뭐 결에다. 결에가 또 무슨 말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결에 이게 캐레이에서 나온 말이죠. 캐레이 그게 까마귀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단군의 자손 얘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혈통으로서의 단군의 자손, 법통으로서의 단군의 자손 이걸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개념을 안 가지면은 우리 상고사를 연구를 하면서 계속 부딪히고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이 개념을 안 가지면은요. 그래서 단군, 환웅, 환인 그 이전 역사는 또 없느냐? 유인, 황궁, 궁이, 마구, 마구성 여기까지 있다는 얘기죠. 바로 환단국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이 역사, 그 이전의 역사까지 있는 부두지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역사, 이런 것들이 바로 법통과 혈통이 같이 내려온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단군 때부터 법통이 끊어져 가지고 2000년 만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려내려고 이 법통을 살려내려고 한 뿌리 사랑 세계 모임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학원도 바로 그걸 살려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혈통은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그동안의 법통은 거의 끊어져 있다시피 했다는 얘기죠. 맥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법통의 맥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선조들이 그걸 중간중간에 계속 이어져 오긴 했지만은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이제 되살려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법통이 끊어졌을 때,
혈통은 내려왔지만 법통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이고, 이 2000년 고통의 법통의 실현의 역사가 우리는 우리 민족사의 실현의 역사로 보는 겁니다. 고구려가 뭐 대륙에 있었다, 백제도 대륙에 있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통이 살아있었느냐, 이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상고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조상들은 천지 연못에서 말에게 물을 먹였다, 이런 기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상고사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백두산족이라고 해야 된다, 백두산족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백두산은 1702년까지도 폭발했던 지금 휴화산입니다. 지금 언제 또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발해가 망한 것이 백두산이 터져서 망했다고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래서 백두산 용암 밑에 들어가면 용암을 걷어내면 그 속에 발해의 엄청난 문화들이 지금 숨어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지 연못에 말에게 물을 먹인다고 한다면, 그 역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말한테 물 먹이기 위해서 백두산 꼭대기까지 말을 끌고 올라가가지고 또 한참 내려가서 말한테 물을 먹이고 그 높은 산을 또 내려오고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바로 역사적 사실 그런 기록이 있다면은 백두산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백두산부터 옛날부터 살았던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선가 이동을 해왔다는 것이죠. 바로 특히 식민사학자들은 우리를 한반도에 완전히 고정시켜놓고 우리 역사를 보는데 절대로 우리 역사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동을 해온 민족이죠. 그것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고사를 연구를 할 때에. 바로 중국에 가면은 천지 연못이 있습니다. 이게 천지라고 있죠. 지금도 이 천지 연못에 오며 가면 사람들이 말한테 낙타한테 물을 먹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민족은 이동을 해왔다, 그런 역사가 기록됐기 때문에 천지 연못에서 말에게 물을 먹인 그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상고사를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환단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환국시대가 대륙에 있었고 수메르, 인더스, 황하, 배달 이렇게 퍼져나갔고 그다음에 부여로 해서 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퍼져나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이것을 이제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큰 흐름을 보자는 겁니다. 큰 흐름. 그럼 세계의 4대 문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서 퍼져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보고서 이제 식민사학자들은 너무 국수주의다,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귀담아 들으려고 전혀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당연히 학교에서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고등학생이 한단고기 책을 쉬는 시간에 읽고 있으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뺏어가지고 찢어버립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환국, 배달, 조선, 이것이 이제 우리 민족의 큰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이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라 왕통의 통치자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북부여로부터 이제 삼국으로 그리고 일본까지 건너갔다. 지난 마흔 번안이 대륙에도 있었다. 뭐 요것이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를 공부하다 보면 계속 따라 나오는 것들이죠. 이 대륙에 있던 사만을 한반도로 구겨놓고 후사만 해가지고서 이제 식민사학자들이 이 대륙에 있던 사만을 없애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가 이제 망가진 것이고요. 근데 지난 마흔 번안, 이게 사만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그 문화가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지난 마흔 번안이 그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초보자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난의 역할이 있고 마흔의 역할이 있고 번안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지난은 대단군이 직접 다스렸고 법통을 이어가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은 하얀 옷을 입죠. 이 마한은 군사력을 담당했단 말이죠. 번한은 경제력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관도 형태가 달라요. 법통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는 곳에는 사슴뿔 형태의 금관을 쓰는 것이고 신라의 금관이죠. 그리고 마한이나 번한의 그 왕관들은 금관들은 불꽃 문양이라는 얘기죠. 이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대륙에 있던 지난 만 번안, 바로 우리 단군 조선 이전의 역사가 대륙에 있었는데 그걸 한반도로 찌그러뜨린 것이 바로 식민사학자들이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바로 사만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법통을 이어가는 지난의 역할을 담당했고, 고구려가 군사력을 담당하는 만의 역할을 담당했고, 백제가 경제력을 담당하는 번안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서에 단군 조선에 관련되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국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단군 조선에 관련되는 기사들은 단군 조선 전체에 대한 기사가 아닙니다. 중국과 역사적인 교류가 있었던 번한의 그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단군 조선 전체의 역사로 해석을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 식민학자들이 한 일들이고요. 요즘에 와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법통을 이어가고 있고 네? 중국은 군사력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일본은 바로 경제력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체제라든지 이런 데 다 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최씨 낙랑국, 한사군의 낙랑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만조선은 우리 역사의 정통 줄기에 올라올 수가 없는데 이만조선을 자꾸만 우리 역사 줄기에다 올려놓는 게 식민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대륙에 있었던 지난 만 번안이 후세에 와서 단군조선 말기 바로 번안에 기준 준왕이 마지막으로 도망쳐오면서 한반도로 와서 지난 만 번안이 다시 성립이 되는데 이것이 단군조선 전체에 사만이 있었던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역사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몽골 제국이 이렇게 거대한 영토를 닦았지만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몽골 제국은 중심 가치가 없었다는 것이죠. 철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천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면서 우리의 문화와 철학을 알렸던 것은 우리의 철학과 문화가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역사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한반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자꾸 우리 역사를 한반도로 가두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륙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 조상들이 한민족이 인구가 많아서 이 넓은 땅을 다 통치하고 살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부족 연맹 국가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바로 부족 연맹 국가였다. 지금도 미국도 말하자면 연맹 국가죠. 이때도 똑같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에 널리 우리의 문화와 철학이 퍼져갔다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통치했다고 얘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역사를 쓸 때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다스리고 있는 땅의 넓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쓰겠습니까? 지구 전체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얘기도 그 얘기예요. 환인 환웅 단군도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세계사하고 국사를 따로 배웁니다. 그 이유가 대륙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한반도로 축소시킨 식민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세계사하고 연결 안 되는 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얘기지만 터키는 우리 보고 형제국입니다. 6.25 때 미국 영국 다음으로 우리한테 군대도 많이 보내줬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도 우리 보고 형제국 했습니다. 터키 학생들은 지금도 학교에서 배운다는 것이죠. 코리아 대한민국은 옛날에 우리하고 형제국이었다. 언제? 고리짝 시절에 고구려 시절에 이 자유중국 대만의 중학교 학생들의 역사 교과서 부도에 보면은 고구려가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다고 역사 교과서 부도에 나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 교과서에서 고구려가 이만큼 있다고 배웠는데 그것도 자랑스럽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만 중학생 역사 교과서에는 고구려가 이렇게 컸다고 나온단 말이죠. 이 고구려가 팽창해 갈 때에 서쪽 전방에 서서 서쪽을 향해서 돌격 밀고 나갔던 것이 바로 돌궐족이죠. 그 돌궐족을 영어로 하면 투르크인 것이고요. 오스만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돌궐족이 나간 것이죠. 그 돌궐족이 서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지중해 쪽에 많은 영향을 주고 로마가 밀려가고 뭐 나라가 망하고 이런 세계사의 변화들이 전부 다 고구려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전혀 그걸 연관시켜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터키 그러면 터키가 왜 우리한테 형제국 하는지 잘 모릅니다. 터키 그럼 한국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터키탕밖에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유라시아 대륙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아메리카 대륙 건너가서 아메리카의 잉카, 마야, 아즈텍, 풍미인디언 문화가 우리 조상들이 건너가서 세운 문명이라고 요즘 많이 밝혀지고 있죠. 물론 옛날부터 민족사학자들은 이걸 옛날부터 주장하고 있었어요. 한 30, 40년부터 이걸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베링해 건너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KBS에서 다큐멘터리 촬영하면서 베링해 겨울에 얼었을 때 건너간 걸 했는데요. 엄청 위험합니다. 베링해 얼었다고 못 건너갑니다. 중간에 숨골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빠져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로 건너갔느냐? 바로 알류샨 열도 타고 건너갔던 알류샨 열도 타고. 그 요즘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바로 대륙을 지배를 했고 세계로 퍼져나갔던 이런 역사를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좋아야 한국인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훌륭했을 리가 없어 그러면서 화를 낸단 말이죠. 나도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야. 나도 알만큼 알아. 공부 나도 많이 했어. 근데 내가 지금 그런 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살았단 말이냐. 그리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바로 얼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게 사실인지 아닐지 떠나서 일단 기분이 좋아야 돼. 기분이 좋아지시죠 여러분들은.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저는 이제 일반인들에게 대중교육을 하면서 별로 생각 없이 살았던 분들에게 우리 민족 상구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환국시대에 세계 4대 문명도 우리 조상한테 뻗어나갔다. 바로 환단고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환단고개를 지금 가짜라고 하고 위서라고 하고 절대로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국사학교에서 매장되고 절대로 대학교 교수로 채용이 안 되고 이런 대한민국 우리 지금 살고 있는데 저는 30여 년 전에 환단고개가 완벽하게 가짜라고 하면 증명해보려고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전 증명해볼 가짜라는 거 증명해보려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는 운 좋게 두 번 가봤는데 그 이집트관에 가면은요. 이집트인이 썼던 벽걸이 장식이 하나 전시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5천 내지 6천 년 전에 이집트인들이 썼던 벽걸이 장식이에요. 칡능쿨에서 칡능쿨을 뭐 섬유를 뽑아가지고 그걸 직조를 해가지고 색깔을 하얗게 바라게 하고 그다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원래 박물관 사진 못 찍게 돼 있어요. 제가 그때 필름이 뜬 카메라 시절에 그 후레쉬도 못 터뜨리고 숨어서 찍느라고 가이드 잊어버릴 뻔했어요. 자, 찍은 사진이 있어요. 필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입니다, 이거. 이 귀퉁이에 뭐가 보이십니까? 태극문단 보이시죠? 이게 이집트인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5천 년 내지 6천 년 전에 썼던 벽걸이 장식의 태극문단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의 태극문단이 중국도 아니고 이집트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한당우 책에는 이집트 문명 자체가 우리한테 뻗어나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연구를 해야죠. 근데 그 연구를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식민사학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사학계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뭡니까?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의 종주국이 우리입니다. 우리 문화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태양신의 종주국이라는 흔적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태양신을 라라고 불러요, 이집트인들이. 이 라는 우리 고대 언어에서 우리말입니다. 우리 고대어, 만주에는 우리 고대어가 많이 남아있는데 만주에 라가 나와요. 그 라는 정확하게 태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신 라, 이게 우리말이에요. 그럼 신라, 신라, 이것도 새로운 신, 새로운 태양이란 뜻이 아니냐. 펼칠 날 써놓고 새롭게 펼쳤다 해서 뭐 쉐라블, 서라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도 해석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죠. 새로운 태양을 신라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럼 신라 이전에 라라고 한 그 나라도 있어야죠. 이 동지팥죽이 바로 우리가 태양신의 종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지팥죽을 먹는 날이 동지날이고 태양 고도가 제일 낮은 날이에요. 하루가 제일 짧은 날이죠. 동지팥죽에 새알을 떠놓고 떠먹는 행위는 어둠 쪽으로 떨어진 태양을 건져 올린다는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팥죽에다가 칼국수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새알 옹심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우리 역사를 알게 되면 이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태양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진날로부터 제일 해가 짧은 동진날로부터 3일 동안은 태양이 고도가 낮은 상태로 뜨거워지고 뜨거워지고 해요. 그런데 동진날로부터 3일 후부터 태양 고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럼 12월 20일로부터 3일 후가 되면 태양이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날이죠.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도 12월 25일 날 아기 예수 태어났다는 기록은 못 찾습니다. 12월 25일은 아기 예수 탄생한 날이 아닙니다. 태양이 부활하는 날이죠. 그때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노래가 캐롤이죠. 캐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쁘다 구주오신 이게 캐롤이 아닙니다. 캐롤이라고 하는 노래 자체는 원래 원무를 추면서 원무를 출 때는 항상 가운데 뭐가 있어요?
모닥 뿌리든지 뭐 신성한 무엇을 놓고서 원모를 춥니다. 이 원모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문화예요. 이게 원모를 추면서 후렴구가 있는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 게 캐롤입니다. 그럼 우리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캐롤이 뭐겠어요? 강강술래입니다. 강원광술래가 우리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캐롤인 것이죠. 강강술래는 바로 마고성시대부터 우리가 마고복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진 것이다 이 말이죠. 로마 바티칸 대성당 카톨릭도 결국은 우리 태양신에서 나간 신앙입니다. 뭐 기독교 저도 신앙이 카톨릭이에요. 그런데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알게 된 겁니다. 바로 기독교 카톨릭도 결국은 해 태양을 모시는 겁니다. 이제. 이 오벨리스크 이게 바로 해시계와 같은 것이 해시계. 이게 하지 저기 저 하지 때 춘분 때 해가지고 뜨는 것이죠. 이게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어, 이, 요, 요것도 뭐예요? 태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돔 꼭대기에 둥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태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도 시간 해시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워싱턴에도 있는 오벨리스크. 그러니까 이 서양인들이 태양신을 모시는 이 신앙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이걸 주석한 것이 바로 오벨리스크라는 겁니다. 오벨리스크. 이게 해시계를 나타내는 것일 뿐입니다, 이게 지금. 또 슈메르 문명이 우리 조상들의 문명이다. 이건 백인들이 먼저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앞에 있던 것이 바로 슈메르 문명입니다. 이 슈메르 문명은 우리는 뭐 소머리 문명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뭐 카자흐스탄, 몽고 이런 데 이 씨름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우리한테서 건너간 문화일 것이고 일본의 쓰모도 우리한테서 건너간 것이다. 일본 쓰모에서 쓰는 말이 우리말이 섞여 있단 말이죠. 쓰모 선수가 둘이 나와서 딱 쓰면은 심판이 나와가지고 다가라 다가라 외치고 빠져요. 그 심판한테 지금 다가라고 외쳤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럼 모른단 말이죠.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거예요 절차상. 근데 우리는 딱 들으면 아 이제 다가서 싸우라는 말이구만 우리는 알아듣는단 말이죠. 고구려 벽화의 스모 그림이 나옵니다. 일본은 모든 역사 문화를 우리한테서 건너간 것이죠. 일본 왕실의 핏줄은 백제 왕실의 핏줄과 신라 왕실의 핏줄과 고구려 왕실의 핏줄이 섞여 있습니다. 만엽집에는 연개소문이 백제 망한 다음에 일본 지부삼키려고 건너갔다가 아들이 싸워가지고 고구려가 망하니까 일본에 주저앉아서 일본에 천무천왕 됐다고 만엽집에 나온다고 이영이라고 한 분이 만엽집을 번역해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전에 열심히 연구하다가 그 나온 다음에 만엽집 연구 안 하죠. 창피해가지고. 또 슈메르 말이 우리말 교착어. 물론 전 세계 말이 50%가 교착어예요. 영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국 사람들이. 하늘 안 그리고 칼을 칼 그리고 서울 세울 얼 알 대가리를 대갈 이 기본적인 단어들이 우리하고 발음이 같아요. 아버지를 아바주 아빠를 아부 엄마를 아마 운무 이 기본적인 단어가 우리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개를 옛날부터 워리 불렀어요. 왜? 네. 그 수메르 사람들로 개를 우르 그런다 우르 이 같은 말에서 퍼져나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네? 수메르 사람들이 푸쿠 그런단 말이죠. 이 수메르 사람들이 바로 백인들의 시원 문명인 겁니다. 백인들이 연구를 해보고 수메르 사람들은 동이족이 동쪽에서 왔다. 그리고 황인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인들이 연구해봤더니 흙으로 빚은 단지를 수메르 사람들은 툭 그랬어요. 우리는 흙으로 빚은 단지를 독 그러죠. 김치독 간장독 하죠. 또 보아오를 수메르 사람들은 굴라 그랬어요. 우리 그릇 이 말이 같은 말이다. 쉿 이게 솥 접시 같은 말입니다. 메탈 바울을 짜발 그래 수메르 사람들이. 우리는 메탈 바울을 주발 사발 그러죠. 코카서스 사람들은 코카서스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지 않습니까? 옛날 동유족이다. 스푼을 축화할 그럽니다. 중국의 식민지가 된 위구르 사람들은 찹스틱을 척화할 그럽니다. 우리는 스푼을 뭐라고 합니까? 숟가락. 찹스틱을 뭐라고 합니까? 젓가락. 이 유사성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얼핏 저기에서 우리말이 저기서 건너왔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한테서 퍼져나갔다는 얘기는 절대로 생각을 못하고 항상 뭐든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몇십 년 동안 식민사 간의 교류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뭐든지 들어왔대.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인도에서 중국을 통해 들어왔어. 감자 청나라에서 들어왔어. 고구마 일본에서 들어왔어. 담배 일본에서 들어왔어. 뭐 오이도 일본에서 이렇게 들어왔어. 가지도 어디서 들어왔어. 예, 목화도에서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요. 제가 검색해봤더니 인터넷 지금 검색해보면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한반도가 토종으로 나와있는 식물은 신선초밖에 없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거 모든 것이 어딘가 원산지가 다른데 다 다른 데 들어왔어. 그럼 이 땅에 살던 우리 조상들은 뭐 잡초도 먹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상식들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 크렌머가 평생 또한 유명
슈메르 얘기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슈메르 사람들이 상투를 들고 살았습니다. 상투. 상투는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우리 한민족의 아주 독특한 머리 장식이죠. 상투 이유는 남자들은 하늘과 통한다는 얘기. 하늘과 통하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여자들은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쪽을 짓고 수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남자는 위아래로 하늘과 통한다 이거예요. 여자는 수평선, 지평선이에요. 그래서 이거 합쳐지면 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천지가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합쳐지면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완성체를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랑에서 심리도 못 가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뭐 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 그게 시입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티베트 사람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섞은단 말이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는데 경상도 사람 항상 확인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에게 두부를 조포라고 합니까? 그러면 한 40대 이상 옛날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할머니,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알아요 이걸. 근데 경상도 지역마다 좀 달라요. 조포 하는 데가 있고 조포 하는 데가 있고 조피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쓰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 잊어버리고 있지만 간장을 지렁 경상도 씁니다. 부엌을 정지 이 쓰고 있습니다. 충청도나 전라도 쓰고 있어요. 정지라는 말은. 할배, 할매, 반문나, 반무라 이런 경상도 사투리를 티베트 사람이 섞은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근데 한강호 책 보시면 아시지만 티베트까지도 단군 조선시대에 통치했다고 나옵니다. 특히 44대 단군, 43대 단군이 죽었을 때 44대 단군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때 티베트에 정벌 나갔다가 추대를 받아가지고 단군으로 즉위를 하고 수도를 장단경으로 옮겼다고 돼 있어요. 그 43대 단군까지 딱 자르면 영년 1908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삼국유사에는 단군이 1908세를 전했다고 하는 것이 한 단국에서 43대 단군까지 자른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민족사학자들이 장단경을 자꾸 만주에서 찾는데 제가 보기에 장단경은 만주에 있지 않습니다. 장단경은 티베트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MBC에서 방영한 것인데 인도 남부에 가면 드라비다족이 살아요. 그들이 쓰는 말이 우리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스리랑카도 우리와 같은 말이 많죠. 터키도 그렇고요. 예. 중앙대학교 전인평 교수가 여기 간 게 있어요. 사원을 찾은 남인도 가족의 대화에서 불러나온 난리도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흔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상고사를 다시 재구성하는 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그거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예 예. 예, 예. 예, 그렇군요. 그 우리 불교에 대웅전이 있는데 대웅전도 바로 힌두교에서 온 것이죠. 대웅전의 원래 웅자가 수컷 웅자고요. 거기는 원래 남근이 모실 수 있었어요. 부처가 모실 수 있던 게 아닙니다. 그 힌두교의 링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힌두교에서는 그 남근이 모실 수 있습니다. 남근. 남근 밑에는 남근 그러니까 둥그런 이렇게 길쭉한 돌이 있고요. 그 밑에는 여근을 상징하는 둥그런 돌을 받쳐놨어요. 이게 힌두교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항상 가장 중요한 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걸 링가하고 요니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불교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고요. 이것이 올림픽까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가 있어요. 이전에 웅자가 수컷 웅자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원래 대웅전에는 이런 거대한 축컷이 모셔져 있었어요. 그게 남근 신앙이 전 세계에 퍼져 있죠. 일본에 가면 남근 축제도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오면서 원래 그 대웅전에는 이게 있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축구 등자를 쓴 것이라 말이죠. 나중에 그게 부처가 들어왔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이게. 힌두교는 머리가 희다는 얘기죠. 백두와 같은 말입니다. 흰머리 히말리아 같은 말이 전부 다. 카자흐스탄이 우리하고 같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카자흐스탄의 국기에 태양이 그려져 있고 삼조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문화와 철학을 가지고 있고 카자흐스탄의 국사책을 번역해봤더니 한 단국이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 왜 몰랐느냐?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우리는 단군 그런데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탱글이 그랬단 말이죠. 그게 다른 것인 줄 알았어. 근데 다시 말이 같은 말이 조금씩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다시 구성을 해봤더니 카자흐스탄 국사책하고 우리 한 단국이하고 내용이 똑같다 이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옛날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후손들을 싸움 잘하고 덩치 크고 농사 잘고 사냥 잘하는 그런 튼튼한 후손을 낳는 것이 옛날에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걸 자꾸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정조관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요 유전자를 조금 한 번만 들여다보고 건너가도록 하죠. 왜냐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저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양자강 북쪽은 유전자가 같아요. 이게 21세기 과학으로 밝혀낸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중국에 56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어. 옛날에는 우청대 얘기를 다 들을 때는 다 이민족을 우청대들이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같은 골짜기 물을 먹는 사람끼리 결혼시키지 말아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혈연관계가 가까운 사람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굉장히 열등한 애들이 태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교통이 불편할 때 저 산골 동네 가면은 동네에 꼭 동막골처럼 머리에다 꽃 하나 꽂고 뱀한테 물리면 많이 아파 그런 애들이 꼭 동네마다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근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네다섯 명 낳으면 그중에 꼭 확률적으로 한두 명이 그런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족이 열등해져가지고 부족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떻게 부족 간의 싸움들은 먹거리 때문에 싸운 것도 많지만 다른 부족의 여자들 훔쳐다가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다툼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유전자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은 절대로 다민족 아닙니다. 우리를 다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식민사학자들이 우리 역사 활동 무대 사고방식의 영역을 한반도로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다민족은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21세기 과학이 밝혀내고 있어요. 우리는 다민족 아닙니다. 우리는 70%가 북방 유목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고 30%가 남방 농경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황해바다가 바다가 아니었어요. 지금 그것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말씀 못 드리겠네. 황해바다가 바다가 아니었었어요. 상전벽해가 황해바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황해바다가 옛날에는 큰 강이 흘렀어요. 그 전라남북도가 호남인데 호남 북쪽에 호수가 없어요. 옛날에 황해바다에 호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고인돌도 바로 황해바다 주변에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농사가 잘 되고 인구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실을 자꾸 간과를 하고 우리 상고사를 보니까 역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황해바다가 바다가 아니었었어요. 지금 인디언들 보세요. 인디언들은 유목민족의 피가 가장 많이 남아 있죠. 그 유목민족들이 천손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많이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인디언들은 우리는 농경민족과 섞이면서 즉 지손족들과 섞이면서 많이 퇴색된 겁니다.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은 천손족과 지손족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뭐가 됩니까? 사람은 죽어서 뭐가 돼요? 흙이 된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죠. 그게 농경민족들의 상호방식입니다. 유목민족들은 사람은 죽어서 바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영혼의 죽음 또 기의 흩어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족 바로 천손족들은 몸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지손족들 바로 농경민족들은 몸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완전히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천손문화를 찾으려면 유목민족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높은 정신문화를 우리가 좀 다시 찾아야 될 이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상고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팬티 역사입니다. 팬티 역사. 팬티를 추적에 올라가면 마지막에는 나뭇잎이 나오죠. 나뭇잎이. 이게 아담과 이브의 팬티예요. 바로 기록된 역사는 이 팬티와 같다는 겁니다. 역사는 기록되는 순간에 왜곡됩니다.
기록하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사는 읽혀지는 순간에 왜곡됩니다. 읽는 사람의 주관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바로 기록된 역사는 진실과 장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승리자의 이야기인 것이죠. 기록된 역사는 근본부터가 왜곡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은 굉장히 허무한 학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우린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바로 그 역사 속에서 이 팬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삼각 팬티가 맞나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팬티를 입었던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 철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역사를 빅히스토리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홍의 인간철학, 바로 단군선의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의 모습, 또 정치 제도로 화백제도가 있어요. 화백제도는 로마 교황청의 교황법을 때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인디언들은 모두 화백제도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했습니다.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 항상 화백제도를 했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죠. 화백제도. 화백제도는 사람이 양심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민주주의 제도는 화백제도에 비하면 정말로 형편없는 정치 체제입니다. 화백제도는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그 사람이 설득될 때까지 계속 설득을 해요. 그래서 만장일치된 상태에서 합니다. 우리 꼬마 때 이걸 했습니다. 동네 꼬마들이 모여가지고 고무줄놀이 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그럼 몇 사람 붙어요? 한쪽에서는 공기놀이 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그럼 몇 사람 붙어요? 그럼 꼬마들이 서로 나눠서 놀면 재미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둘이 협상을 합니다. 야, 그러면 고무줄놀이 몇 판 하고, 그러면 공기놀이 다 같이 하자. 그게 좋다. 그럼 그 다음에 고무줄놀이 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그럼 만장일치로 다 붙어요. 그 약속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기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화백제도가 점점 망가지게 된 것이고, 그나마 남은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로마 교황제도 교황법을 때 원래는 화백제도를 했어요. 뭐 어떻게 했냐면 교황법을 때 하나 둘 셋 하면은 교황 후보를 딱 올려놓고 똑같이 그 사람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근데 그 이기주의 때문에 끝까지 자기가 밀고 있는 그 사람을 안 놓치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주주의로 가서 지금은 투표를 하게 된 것이죠. 로마 교황법을 때 원래 화백제도였다는 것이죠. 바로 말씀드린 것은 팬티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팬티를 입었던 사람들의 문화와 철학인데, 홍익인간 철학입니다. 홍익인간 철학이 없었다면 우리가 무력, 힘으로 가지고 갔다면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저항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문화와 철학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홍익인간 철학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다른 민족이 다 이 문화와 철학에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문화를 철학을 들고서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고사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이런 높은 문화와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요. 홍익인간의 뜻은 쉽게 얘기해서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천지인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 조상들은 천지인에서 요 인을 두 발 달린 사람만 인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에서 나와서 천지인으로 갈라졌고, 천지인이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데,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우리 조상들은 인이라고 봤던 겁니다. 두 발 달린 사람은 인이 아닙니다. 나무와 풀과 꽃과 벌레와 짐승, 곤충, 새, 물고기, 사람, 그 모든 생명체 가운데 하늘과 땅은 하나가 돼서 들어와 있다. 이 철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홍익인간의 뜻은 널리 크게 천지간의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요 익자도 이롤리기 아니죠. 5편 찾아보면 가장 대표적인 뜻이 더할리기입니다. 이것을 이롭다 해롭다, 사람한테는 이롭지만 자연한테는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이롭지만 다른 사람한테 해로울 수가 있어요. 이걸 이롭다 해롭다 따지는 것은 굉장히 수준 낮은 철학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바로 모든 생명체는 원래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로 다시 아우른다, 더한다, 이런 뜻이죠. 이건 가장 대표적인 뜻이 더할리기입니다. 밑에 있는 것이 그릇 명자고, 그 그릇에다가 곡식 씨앗을 담아놓고 쥐나 새가 먹지 못하게 뚜껑을 하나 덮었는데, 뚜껑을 하나만 덮으니까 불안해서 그 위에 뚜껑을 하나 더 덮었어요. 그래서 이 글자의 가장 대표적인 뜻은 더할리기입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뜻은 그릇 위에 물 숫자가 옆으로 누웠다, 물이 넘친다 해서 물 넘치기입니다. 이 글자는 이롭다는 뜻이 굉장히 약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익, 이롤리, 이롤익이 아닙니다. 이롤리, 더할익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간의 생명인 모든 것들을 다 널리 하나로 아우른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피부색, 인종, 종교를 뛰어넘어서 이 철학과 문화를 가지고 하늘 마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더라는 것이죠. 이 홍익인간 철학과 문화는 우리 한국인만 잘 살다는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피부색, 인종, 종교를 뛰어넘어서 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같이 살자고 하는, 모든 생명체는 기로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철학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외국의 많은 학자들이 인류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철학은 종교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홍익한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 2000년은 종교를 가지고는 인류의 미래를 평화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인류 역사 2000년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종교에 매달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를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 바로 대한민국의 홍익인간 철학이 21세기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철학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외국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인 우리가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요 정도 수준으로서 알아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천지인, 그것이 바로 천부경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 모든 문화와 철학이 여기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천지인 삼수 문화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뭔가 반가운 사람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반갑습니다 인사하죠. 반갑습니다의 뜻이 뭡니까? 이게 반과 같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반이라고 하는 말의 어소의 뜻이 있습니다. 반들반들, 반질반질, 반짝반짝, 반듯하다, 누구한테 반했다, 그 반의 뜻이 있어요. 그 반은 하늘에 있는 신이 땅으로 내려와서 모든 물질 속으로 들어가 있는 신을 반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신은 반이라고 안 부릅니다. 땅으로 내려온 신을 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당신이 신과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신은 우리 조상들이 곰이라고 해서 곰, 곰맙습니다, 이게 고마와 같습니다, 이 곰과 같습니다 이렇게 뜻입니다. 이 고마가 바로 한 글자로 줄이면 곰이에요, 곰. 근데 이 곰을 갖다가 신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곰 웅자를 써버리는 바람에 왜? 곰 나루토, 그게 아니에요. 신이 건너간 나루토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웅진 써놓고 곰 나루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역사가 막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곰, 금, 검, 감, 이게 하늘에 있는 신을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 하늘에 있는 신 대신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임금, 임검, 임검, 임곰, 상감마마 할 때 왜 하필은 감이 들어갑니까? 용감할 때 감이 왜 들어갑니까? 그게 전부 다 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한자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신과 같습니다, 그런 인사법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 인사를 하는 순간에 당신이 신과 같습니다, 당신 안에 신 있습니다, 내 아이도 신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 서로서로 각성시켜주는 인사법인 것이죠 이게. 이런 대단한 인사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반가 반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경천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하늘을 공개해라, 그 하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 무슨 줄 알아라, 천벌이 두렵지도 않느냐, 정말로 하늘 무서웠어요. 하늘이 우리 머릿골 속에 가슴에 있기 때문에 자기 머릿골 속에 하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나쁜 짓을 하게 되죠. 자기 안에 하늘이 있다, 이 예수님도 부처님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부처가 있다, 너희 안에 하느님이 거하신다,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늘을 공격해야 된다. 하늘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 하늘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다. 그러니 사람을 사랑해라. 경천 숭조 애인, 이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안중근 의사가 쓰신 경천이라는 이 말이 진품 명품에 나와가지고 감정가가 7억인가 나왔어요. 감정사들이 이거는 감정하면 안 된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뜻도 어마어마하고 또 안중근 의사가 쓰신 글이죠. 바로 우리가 상고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거슬러 보는 것은 결국은 하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의 조상들이 몇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 철학, 그걸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역사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경천, 이 말씀을 마지막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뭐 아까 하시던데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지종학 의원님. 될 수 없어요. 네, 방금 인사드린 지종학입니다. 제가 요 한사모 강의 들은 것 중에서 제일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카자흐스탄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얘기를 하면 늘 실크로드를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1983년도에 신왕오천 축국전이라는 이름으로 천축이라는 말은 그 인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획하고 만들었던 사람인데 실크로드는 세 코스가 있습니다. 인도의 그 아유타 공화국에서 허황후가 김수로한테 15살에 시집 오면서 배를 타고 온 코스가 있고 중국 저걸 타고 육지를 통해서 온 중칭 시안을 거쳐서 온 데가 있고 아까 우리 저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카자흐스탄의 거기가 본거지입니다. 아까 우리 저 박사님이 그 말씀은 안 하셨는데 불과 얼마 전에 지금 뭐 한 두 달밖에 안 됩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우리 돈으로 100원짜리 동전에 지금 단군 조상님의 얼굴을 그려서 한자로 단군이라고 써놓은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조상을 우리나라에서도 못 만들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만들었느냐.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고 요즘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은 요즘 언론들이 한마디로 썩었어. 이런 거는 안 하고 맨날 뭐 입만 열면 남 씹고 그러는데 그리고 아까 이집트 제가 그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우리의 그 저 흔적을 찾았다고 그러는데 그 터키가 물론 저 형제국가 돌고래 투르크 이 말씀 아주 맞습니다. 그 코스를 따라가다 보면 로마에서 이집트까지 가게 되는데 그 모든 수메르 때부터 그 중간 역할을 했던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중간 가장 먼저 요즘 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유타 공화국이고 거기가 허시 문중입니다. 그 허시 문중에 그래서 제가 그 물론 그 실제 그 노릇을 했던 선배 언론인은 90년대에 돌아가셨지만 2000년대에 책으로까지 만들고 그 책 지금 시중에 없습니다. 우리 허시령 장관님의 조상이 되시기 때문에 저만 보면 만날 책을 정말 우리 박경 회장도 알지만 힘들게 힘들게 오늘 우리의 상고사에 관한 책을 가야공주 일본에 가답니다. 이게 허황후의 두 번째 아기인 딸이 히미코, 일본 말로 히미코라는 이름으로 일본 땅에 가서 일본 최초의 여왕이 됐습니다. 거의 모든 증거 사진까지 다 밖에 있는 건데 힘들게 힘들게 구했습니다. 허신영 장관님께 기증을 하면서 우리 한사모 사무실에 제가 또 어디서 구해다가 놓을 테니까 와서 우선 예. 예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마이크도 예. 지금 좀 예 예,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종학도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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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